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뉴스입니다.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에서 물고기 폐사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낙동강에서 물고기 폐사 신고는 4대강 사업 이전 3년 동안 5건이었지만 사업 준공 이후에는 매년 5건 이상, 올해도 상반기에 7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환경부는 폐사 5건 가운데 한 건은 원인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사유지인 도로를 활용해야 할 경우 땅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 창원시가 건축허가 신청인에게 생사도 모르는 땅주인의 동의서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62살 설일상 씨는 올해 초 10여 년 전 구입한 농지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진입도로 땅 주인의 동의 없이는 허가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문제는 일제강점기인 1936년에 이 땅을 구입한 주인을 찾을 수 없다는 것. 진입도로는 사실상 주인이 없는 땅입니다. 못 받는 걸 받아오라고 그러는데 우리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받아와. 조건 없는 사람은 어디 가서 그렇게 받아깁니까? 한 5명이 되는데 이 5명들이 지금 집을 팔고 지금 너무 새빵살에 살고 있어요. 건축법에는 허가에 필요한 도로를 지정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예외로 이해관계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 등 동의 없이도 도로를 지정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산회원구청은 최근 건축법 예외조항을 적용해 이 지역의 전원주택 4곳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린 적도 있습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곳 주변의 농지에서는 모두 건축허가가 났지만 올해부터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이렇게 방치돼 있습니다. 해당 구청이 이중잣대를 적용한 겁니다. 관례상 이제 어떤 통로 개념으로 해서 허가가 나간 것 같은데 문제상으로 전임자들에 대한 의사는 좀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회색상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건축허가를 거절당한 귀촌 희망자들은 오락가락한 행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발바닥에 과도한 충격을 주는 운동을 할 때 족저근막염이라는 질환에 걸릴 수 있는데요. 가을을 맞아 등산이나 달리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가을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한 산자락.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살이 안 쪄야 되잖아요. 비만으로 인하여 질병이 오잖아요. 이렇게 운동으로 하면 인하여 체중 조절도 되고요. 하지만 갑자기 시작한 등산이나 달리기 등은 부작용을 불러옵니다. 발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질환이 족저근막염입니다. 발 뒤꿈치 뼈에서 시작해 발바닥 앞쪽으로 붙은 족저근막이 손상돼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발바닥에 과도한 충격을 주는 운동을 하거나 충격 흡수가 잘 안 되는 신발을 오래 신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자고 일어나서 첫 발을 내디딜 때 발바닥 뒤쪽으로 통증이 오고 과체중일 경우 증상이 심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적으로 굉장히 오래 질병 자체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짧게는 6개월에서부터 한 1, 2년까지도 고통스럽게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초기 증상 때는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나 오랜 시간 앉아있다가 걷기 시작하기 전에 발과 종아리 근육을 늘려주는 운동을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앉은 채로 다리를 편 상태에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거나 두 발을 앞뒤로 벌린 뒤 양팔로 벽을 밀어 다리를 쭉 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올해 경남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했지만 수용률은 절반도 안 됐습니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올해 경남 지역 교원의 명퇴 신청자는 1,055명으로 지난해 771명보다 40%가량 증가했습니다. 반면 실제 명예퇴직 수용률은 지난해 65%에서 올해 49%로 감소해 전국 평균에 미달했습니다. 교육부는 명퇴가 점차 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수용률이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대 도심광장인 창원광장을 휴식과 문화예술공간으로 쓰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창원시는 광장의 원래 모습은 보존하면서 쉼터와 공연장, 무대를 설치해 시민휴식과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음악축제와 물총축제, 스케이트장 운영 등 계절에 따라 특색 있는 행사 개최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벼농사 작황을 조사한 결과 벼의 키와 이삭수, 단위 면적당 알곡수 등이 지난해와 평년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양호한 벼작황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논물 관리와 수확 시기 조절 등 후기 관리에 주의할 것을 지역 농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경남에서 전기차 충전 여건이 다음 달부터 개선됩니다. 창원시는 이달 말까지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문산휴게소와 부산 방향 진주휴게소, 또 밀양 공설운동장 등 11곳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추가로 구축합니다. 경남에는 이달 초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와 진주시청 주차장 등 5곳에 급속 충전시설이 설치됐습니다. 경남에서 아파트 분양 부적격 당첨 사례가 2012년 이후 9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남에서 부적격 아파트 분양 당첨은 2012년부터 모두 951건으로 경기와 인천, 대구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한편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아파트 분양 부적격 당첨은 모두 14,000여 건에 달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방지센터를 가동합니다. 경상남도는 오는 29일까지를 임금체불방지특별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시군이 발주한 관급공사에서 불공정한 하도급과 임금체불을 집중 단속합니다. 지금까지 경남뉴스였습니다.